옆에 황재기 사장님 모셨습니다. 네. 뭐 비디오 찍으라고요? 예, 비디오로. 자, 우리 시니어 기자단 여러분께서 질문 하나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내부장인 옆에 황재기입니다. 여러분들 궁금하신 질문을 해주십시오. 자제분은 몇 번 나 되십니까? 아, 예, 저는 아들 하나, 딸 하나 있습니다. 연세는 어떻게 되십니까? 아, 예, 올해 54세입니다. 어, 54세. 네, 감사합니다. 네. 내부장애인협회가 어떤 것이죠? 아, 내부장애인협회요? 예. 우리가 내부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? 속에 오장육부. 네. 현재 그 법령으로 내부장애인은 간질환자. 그 다음에 그 호흡기, 그 폐에 이상이 있는 분, 그 다음에 심장에 이상이 있는 분, 그 다음에 간 이식하신 분, 그 다음에 콩팥, 만성 신뇌 신경 환자, 그 다음에 요루장로에서 인공항문단이 계십니다. 이런 분들을 내부 장애인이라고 합니다. 우리가 이제 흔히 뭐 시각장애인, 청각장애인, 또 뭐 농아, 지체장애인 이런 분들은 많이 뵙게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내부 장애인들은 밖으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저 장애인가, 뭐 저 장애를 갖고 있나 이런 것 자체도 모르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협회를 설립을 해서 이렇게 내부 장애도 장애로서의 고통이 있고 또 나름대로 지체와 정신질환 정신질환은 아직 내부 장애로 들어와 있지는 않은데 외국에서는 이제 우울증 같은 것도 내부 장애로 이제 편입을 시키려고 그럼 하면. 언어 장애나 청각 아 그건 이제 지적 장애는 따로 별도로 또 장애로 돼 있죠.